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정말로 보장받기 힘든 안보험의 특약 세 가지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보상받기 정말 힘든 특약 베스트 3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바로 암 입원일당이에요. 암 입원일당. 왜냐? 왜암 입원일당이냐고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리냐면요. 일단은 암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에 중대한 암이 아니기서는 솔직히 거의 다 3, 4일 입원하고 통원 치료한다는 겁니다. 자, 약관을 일단은 설명드릴 건데요. 암 입원일당. 왜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고 암 보험 중 쓸데없는 특약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일단은 특별약관이에요. 보험금 지급 사유.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 개시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요. 그 암의 질병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한반병원 또는 한의원은 포함되며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요 암 입원일당이 첫날부터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요 4일째부터 입원비 나오는 특약들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말고도 암 입원일당이 예전에는 암 입원비 일당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장이 됐다가 나중에 법원이랑 싸워서 직접적인 치료를 원인이 아니면 보상을 못 해주게끔 그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 요양병원 보장이 되는 암 입원일당이 새로 나왔던 겁니다. 그냥 병원시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암 입원일당이나 혹은 요양병원, 이거는 요양병원 특약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거나 밑에 보면 그 암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 특약은 요양병원 입원일당이에요.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드린 거는 암 입원일당이고요. 자, 2020년 통계치에 의하면 일단은 기관지 폐암, 이런 중대한 암, 일반 암이긴 하지만 기관지나 폐암, 이런 암들은 입원일 수가 30일이다. 이거는 2020년 통계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은 좀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한 20일 정도, 15일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방암은 32일, 위암은 27일. 밑에 보면 갑상선암이 10일인데요. 갑상선 요즘에 3, 4일이면 끝나지 10일까지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암으로 입원하고 본인이 원해서 좀 끝까지 오랫동안 버티는 경우가, 그런데 통원 치료나 바쁜 사람들은 거의 3, 4일 통원 치료 시킨다는 거죠. 결장암 34일, 전립선암 21일, 직장암 35일, 췌장암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걸리니까 40일, 방광암은 18일, 요렇게 통계치가 있는데 솔직히 이것보다는 거의 절반 이하로 입원을 한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3위가 일단은 암 입원일당인데 2위는 어떤 특약들이 왜이 특약인지, 정말 보상받기 힘든 특약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뒤르르 뿅. 자, 3위는 암 입원일당이고요. 네, 2위는 바로 고액암이에요. 고액암 또는 2차암이다. 자, 일단은요 일반암 질병 코드는요 C15,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그래서 5대 고액암, 일단 5대 고액암은요 요 다섯 가지예요. 식도암, 그다음에 췌장암, 골수암, 뇌암, 그다음에 림프 조혈, 뭐 백혈병, 요런 부분들. 물론 이 다섯 가지 암이 고액암이지만 질병 코드는 한20몇 가지가 될 거예요. 10몇 가지에서 20몇 가지. 그래서 5대 고액암은 물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상받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차라리 5대 고액암 할 바에는 암 수술비나 아니면 암 진단금을 좀더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C15서부터 25, C40, 41, 그 밑에 81부터 쭉 올라가는데 거의 대략 봐도 15가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 이런 부분들이 5대 고액암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암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암은 모든 암의 종류가 일반 암이고요. 생명, 손해보험은 유사암, 갑기, 영재, 또 대장전망리암도 유사암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소액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인데요. 또 생명보험의 몇개 회사들은요 유사암, 갑기, 영재, 제자리암이 소액암으로 일컫는, 소액암으로 이제 말하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은 이제 모든 암, 그다음 유사암은 갑기, 영재, 대장전망내암,
소외감은 유방, 자궁, 방광, 전립선 생식기암인데 몇 개 회사들은 유사암이 소외감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재진단금이에요. 저 보호망이 5대 고액암이랑 재진단금은 필요 없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왜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재진단금이 비갱신형, 갱신형 있지만 일반암처럼 처음에 보장받는 일반암처럼 보험료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비싸요. 그 첫 번째 보장받을 때 중점적으로 중복해서 5천, 1억, 1억 5천 받는 게 좋지 첫 번째 걸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참 두 번째 재발암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자, 재진단은 새로운 원발암, 새로운 제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 걸렸다. 근데 뭐 다리나 다른 쪽에 또 새로운 암이 걸렸다. 이런 거는 보장이 되긴 한데요. 이제 전이암, 전이가 됐다. 세 번째는 재발암. 제가 갑상선 제거했는데 다시 재발이 됐어요. 잔여암, 잔여가 남은 경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번에 보면 재발암,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금과 같은 뭐 여러 가지 암세포를 제거해서 첫 번째 재진단금을 받아야 진단금을 준다.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거의 다 잔여암이나 재발암 이런 거 2차 암은 솔직하게 가입을 안 해요. 보험료가 비싸고 첫 번째 보장받을 때 왕창 해놓는 게 낫지 두 번째는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위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CI 종신 암특약입니다. CI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CI 종신 보험에 있는 암특약. 자, 여기 보시면요 보험금 지급 CI 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정의예요.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 신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혹은 중대한 말기 신부전, 말기 질환, 말기 폐질환, 원발암 폐동맥, 고혈압, 중증 생유성 수막염, 다발 경화증, 루게이병,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단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요즘엔 GI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GI, 중대한 암, 뇌출혈, 급성 심근 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 말기 폐질환, 중증 생유성 수막염,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선지급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 저 보호망은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 보험 계약자, 시청자분들이 하는 건데 저 보호망은 그닥 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연간 약 25만 명이 사망하고 뇌혈관 심장질환 암으로 49%가 사망이 되고 있대요. 통계치에 의하면 50% 이상의 선지급 종신보험이 지급이 대상이 되는데요. 암 발병률 높지만 50%는 5년 이상 생존이 되고 있고 납입기한 중에 납입 면제 및 보험금 지급 일단은 종신보험에 우리 CI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걸리면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 정도 선지급이 되고요. 가입금액의 나머지 20, 30%는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 이유 및 치료 중에 부주의로 치료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치명적 질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 및 유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치명적 질병 발생 시 치료비의 문제 및 질병으로 인한 생활비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급 종신보험은요. 치료 및 보험 유지가 고민 없어요. 치명적인 질병 진단이나 수술의 사유 및 50% 이상 장애가 되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말 좋게 이게 포장이 되는 거죠. 근데 CI 종신보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2007년 6년도부터 정말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만큼 일단은 어떻게 보면 설계사가 좀 이렇게 수당이 가장 높고 실적이 많이 잡힌다. 그런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상받기 힘들구나. 보험료 비싸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CI 종신보험이나 CI 암보험은 차라리 없다 생각하고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시라소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대한 암의 약관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중대한 암이란 뭐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그리고 주위 조직의 악성 종양세포의 침류 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보장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일단 가해보면 피부의 악성, 흑색종 그래서 1.5mm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내용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기타 피부암의 악성 신생물.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암봄이라고 하면 약관의 해석에 의한 질병 코드가 진단서에 딱 발급이 되면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면 진단금을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약관이 꼬여 있다는 거죠. 자, 4번은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일, 진단 코드가 나면 암 진단금이 나가야 되는데요. 전립선암, 뭐 초기의 전립선암이란 뭐 병기 분류상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합니다. 이건 제외가 된다고 하죠. 4번은 갑상선암의 악성 신생물, 이것 또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마번에 림프성 백혈병 C9일인데 요런 걸로 질병 코드 진단서에 딱 박히면 진단금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암보험이죠. 하지만 초기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초기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란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중에 RAI 스테이지 0 이하인 경우에 말합니다. 자, 비읍번은 지금 여기 잠깐 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관련한 악성 종양의 정화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 병과 관련한 악성 종양인 이제 해당 진료 기록에 통해 객관적인 확인된 경우에 보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번에는 맨 마지막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 이전에 암으로 암이 중대한 질병인 수술 뭐 이거는 뭐 전이된 경우 그 보장 개시 이전에 이거는 면책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가나 다라 마 바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대한 뇌졸중도 똑같아요. 중대한 뇌졸중은 거미막 출혈, 뭐 뇌내출혈 아니면은 비외상성 뭐 머리 내출혈, 뇌경색 어쩌고저쩌고 차단 경우에 의해서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난 질병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서부터 4번까지 딱 있는데요. 밑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외상에 의한 경우, 뇌종양, 그 뇌수술 합병증을 인한 경우, 신경학적 결손으로 가정원은 안동맥 경우 일단은 외상에 의한 경우는 외상성 뇌출혈은 모든 보험사가 보장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요즘에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뇌혈관 진단비가 산정특례 진단비가 나오긴 하지만 웬만한 보험사는 외상성 뇌출혈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뇌종양, 뇌수술, 합병증 인한 경우 아니면 신경학적 결손 이런 부분들은 보장을 못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중대한 뇌졸중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여기도 보시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금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심근 조직의 비과학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의 두 가지 특징은 모두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심정도 변화, ST 분절과 티파, 큐파가 새롭게 출현이 돼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CK, MB를 포함한 심근 효도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 보장이 제외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맨 밑에 말기 심부전증도 있는데요. 말기 심부전증은 양쪽 신장 모두가 만성적으로 비과학적, 그래서 기능 부전에 보이는 말기 신질환, 그리고 보존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거나 경우에 말하면 일시적인 투석치료가 심부전증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기 간질환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첫 번째 영구적인 황달, 복수, 간성 뇌병증 요런 게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기 폐질환도 똑같아요. 폐 기능 검사에서 1초 노력성 호기량 그리고 정상 예측의 25% 이하. 두 번째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산소호흡.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영구적인 산소 공급을 치료, 산소 호흡기를 껴야 일단은 요런 게 적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권무성이나 암보험 가입했다면 나 CI 종신보험에 암민당근 선지급 80% 있어서 1억 4만 보험금 그래서 선지급하니까 8천만 원 있는데 하고 안심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이 취재를 설명드리면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